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4기 우승자 1등 조상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동생이 이제 한 2년 정도 뺀 걸 보고 동생을 믿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네, 맞아요. 도전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저도 패치를 해줬던 것 같고 또 저를 잘 따라와도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집에서 홈트 많이 했고요. 계단 타기 많이 했어요. 같이 밤에도 낮에도. 챌린지 한 달에 딱 시작할 때 75kg 정도 됐었고 마지막에 쟀을 때가 62.몇 kg였던 것 같은데. 네. 17kg 정도 조금 넘게 빠진 것 같아요. 체중으로. 전 제품이 저는 거의 다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헬스팩을 먹으면서 아, 내가 피곤함을 잊고 살게 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4기 3등한 경재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는 92kg였는데 챌린지 끝날 때는 77kg, 약 15kg 정도 감량했습니다. 좀 체중이 계속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받는 것 같고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인데 제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챌린지 4기 통해서 좀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건강도 좀 챙기고 하려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뉴트리미 이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포만감도 주면서 또 영양소도 골고루 있어서 체중 감량하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하루에 최소 10,000보 이상은 무조건 걸어야 된다. 이제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했고 이제 계단 오르기랑 또 스쿼트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4기 4등 신영순입니다.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안이하게 50대에 그렇지 나 정도면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배가 너무 나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. 많이 걷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.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많이 걷고 집에서 이제 윗몸 일으키기 그런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했어요. 허브티 운동하고 나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었고 피곤할 때 숙면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물 대신 허브티하고 미네랄 정말 많이 마셨어요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도전하세요.
재밌어요.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몸이 건강해지고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닌 분들도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챌린지를 통해서 규칙적인 식습관,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.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.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. 파이팅! 파이팅!